오! 오! 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어떻게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이에요. 자 오늘 제가 새벽 3시 48분인데요 제가 또 이렇게 새벽에 녹화하는 공포 탈출 맵. 정말 이 새벽에는 정말 굉장히 무서운 시간이잖아요. 제가 오늘도 네, 이 새벽 시간에 정말 무서운 탈출 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4월 20일, 2005년 4월 13일 이날 나는 전쟁 끝 마무리된 라스국으로 파견이 왔다. 파견을 온 군인들은 당시 지시에 따른 임무만을 완수하고 있었고 별일 없이 진행되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평소와 별 차이 없이 지시에 따라 움직이던 그때 외부에서 괴이한 정보가 들어왔다. 우리의 기지와 멀지 않은 오! 저택이 있는데? 제가 군인인가봐요 여러분들. 바로 이 저택에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실종되었다는 정보이다. 이 버려진 저택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크고 엄청난 부잣집이라는 것으로 유명해 전쟁 직후 굶주린 시민들이 저택에 많이 찾아간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저택에서 다시 나오는 사람은커녕 주변에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다. 본부에서는 이 모든 소행들을 라스국과 전쟁 적대국의 테러리스트들의 저지른 짓이라고 판단하고 결국 우리 300명이 이 저택에 투입했다. 그리고 지금 이 저택 안에 나 홀로 남겨져 있다. 다른 대원들은 모두 사라졌고 나는 길을 잃었다. 이 저택 대부분 문들이 잠겨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곳부터 찾아보자. 어? 나는 군인. 그림들이 다 피가 묻어있네. 여기 헬프라고 써있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아오니 저택 스토리 탈출 앱인데요 자, 이 새벽 3시에 하는 아오니 저택. 어? 이거만 다른데 뭔가? 네 아무것도 없네. 자 책들을 집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한번 딴 데로 가보죠. 이거 권총이니까 이거 총 들고 가면은 안전할 거야 여러분들. 오 생각보다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일단 저택이 되게 크네요 여러분들. 와 오늘 나 많이 놀랄 것 같아 여러분들. 아 이거 너무 무섭겠다. 의문의 방. 새벽 3시에 내가 이거 또 공포 탈출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 내가 또 무서워지겠네. 어?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자 화장실 열쇠라고 하네요. 화장실로 찾아가 볼까요? 오! 오! 오 뭐야 이거! 어 나 진짜 놀랬어! 아! 나 이거 진짜 새벽 3시에 새벽에 하는 마이크로서 너무 무섭다니까. 오 뭐야. 어 나 문이 향해. 나 갑자기 문이 닫혀서 놀랬어. 자 괜찮습니다. 아직도 오 뭐야 뭐야 방금. 오 시계 소린데? 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너무 크네요.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아 진짜 무섭다. 일단은 여러분들 화장실로 한번 찾아볼게요. 화장실이 저기겠죠? 화장실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자 화장실이다. 네 화장실이네요. 자 화장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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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가 나올 것 같아. 오! 오 이게 뭔 소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요. 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일단은 1층 서재 열쇠를 얻었습니다. 1층 서재로 가면 한번 가보죠. 서재
자, 괜찮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열쇠를 찾아가지고 진행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자, 열쇠. 쪽지다, 쪽지. 쪽지, 쪽지. 자, 좋아. 진짜 무섭다. 나는 인류의 혁명을 원한다. 우리 인간들을 앞으로 더 진화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없는 생명체들을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인류들을 위해 이 녀석을 학수구대하며 만들 것이다. 뭘 만들었다는 거지? 이상한 괴물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건가? 과학자가? 여기가 약간 고문실 같기도 하고. 자, 괜찮습니다. 자, 어디 열쇠죠? 침실 열쇠. 이 아래쪽은 지하실 같고, 침실은 2층에 있겠죠? 아. 어우, 진짜 무서워. 분위기 장난 아니다. 와. 내가 왜 새벽 3시에 마인크래프트 한다고 해가지고. 침실. 자,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나올 거야. 괜찮아. 나와봐. 어차피 나는 겁 같은 거 없습니다. 저다! 어떡해, 너무 무섭다. 아! 여기 구덩 넘어라고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뭐야, 뭐야? 여기 숨어 있을까? 숨어 있을까? 주방 열쇠. 주방으로 갑시다, 주방으로. 나 진짜 놀랬잖아, 방금. 와. 와. 주방이죠. 주방으로 찾아갑시다. 여기 햄버거도 있고, 그렇구만.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먹는 소리 안 나요? 누가 먹고 있는데? 뭘, 무언가를? 자. 자, 시청각실 열쇠입니다. 시청각실. 썩은 고기네요? 썩은 고기? 사람 고기 같은 거 아니야, 막. 네, 이상한 것들이 있고요. 네, 무섭습니다. 무섭지만, 네. 괜찮아요. 시청각실. 시청각실이 약간 뭔가 보는 거죠? 뭔가 보는 곳인데. 자. 어, 뭐야? 어, 놀래라! 자. 자, 쪽지가 있네요. 자, 이 녀석을 만들기 위해 나는 많은 시도를 하였다. 인공 피부, 여러 장기 등 인간과 매우 흡사하게 제작하였다. 드디어 새로운 인류 탄생인가? 새로운 인류를 만들겠다는 미친 과학자가 뭔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뭐야? 오. 따라가보죠, 따라가보죠? 여기 도서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로 가라는 건가? 어어! 어, 죽었어! 어! 꼬마야! 어, 꼬마가 죽었어! 어, 어떡해. 어, 이거 진짜 무섭잖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무섭네요, 여러분들. 이거 어떡하지? 괜찮아, 괜찮아. 자. 이 끝으로 가면은 무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저 열쇠다. 괜찮아, 괜찮아. 자, 열쇠를 먹고. 뭐야? 뭐야? 어떻게? 저거 뭐야? 와, 저거 뭐야? 오! 오! 와, 저걸 어떻게 피해 나가지? 저 나가야 될거든요, 여기서 빨리? 자자자자자자자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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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어떻게 어? 어, 따돌린 건가? 어?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와, 생각보다 너무 무서운데 이거? 어? 아, 잠깐, 뭐 어디로 가야 돼? 창고 열쇠. 창고. 창고로 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어, 진짜. 온다. 조심히 가죠, 조심히. 모르는 것 같죠? 네. 네, 조심히 갑시다. 날 못 보고 있어? 괜찮아? 뛰어. 여기가 어디죠? 창고인가요? 자, 여기가 창고인 줄 알았더니 창고가 아니었나? 여기 창고가 아니었나요? 아원이 없어졌어? 아원이 없어졌다. 자, 올라갑시다. 위에 창고가 있을 수. 오, 놀래라. 자, 창고방으로 가야 됩니다. 창고방으로. 자, 창고. 여기 있다. 창고. 자, 빨리 나가자. 이게 뭐야? 뭐야, 저 괴물은? 설마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이유가 저 괴물한테 다시 잡혀먹은 건가? 아, 이 괴물이 여기 철장을 뚫고 나갔나 보다. 뭐, 가죽이 있고요. 인공가죽이 있고. 자. 자, 쪽지 4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나의 작품이 완성되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모든 면에서 훌륭한 기질을 가진 말 그대로 완벽한 인간. 난 이 녀석을 열심히 키울 것이다. 아, 저게 바로 아오니 저거군요. 자, 연구실 열쇠입니다. 자, 일단 여기 미친 저택을 빨리 여기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보죠. 연구실 열쇠. 연구실입니다. 저 여기 연구실이 있는데요? 자. 여기 열쇠가 있을 텐데. 자, 이문의 방 열쇠를 얻었고요. 어? 자, 나의 생각. 다음 재료를 찾아 이 조합대에 사용하여 탄약을 제작하시오. 철판 2, 실리콘 1, 화약 2, 철사 라이터 1. 자, 이거를 나중에 볼 수 있으면. 아까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자, 여기에 넣어서 사용하라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아까 철판 툴, 실리콘 툴, 화약 툴, 철사. 아까 여기서 봤던 것 같은데. 저 반대편에 있으려나? 어, 철판. 철판이 하나 더 필요하죠? 오케이, 철판. 여기 있구만. 화약, 라이터 좋구요. 왜 없지? 여기가 아닌가요? 자, 철판하고 실리콘하고 화약하고. 자, 화약하고 철사, 라이터. 일단은 기회가 되면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겠죠, 여러분들. 자, 위문의 방으로 가야겠네요. 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무서워요, 무서워요. 일단 여기서 빨리 지하실로 가야겠다. 지하실. 자, 여기 창고 없었으니까. 어? 저기 창고 하나가 있는데요? 저거 안 열어봤다. 자, 쪽지 5. 좋습니다. 처음에는 꿈같은 내 아기가 내 악몽을 심어줬다. 우리 인류를 위해 태어난 이 녀석은 인간을 뛰어넘었고 이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 공포감을 느꼈다. 나는 이 괴물을 만든 것을 후회하고 자괴감을 시달린다. 뭐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마 이 아이한테 잡혀 먹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저기도, 야, 저기 또 있어. 어떡해.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자, 좋은 방법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우와! 난 두 방에 죽네! 도주왕, 도주왕. 도주했다! 아, 무서워 죽겠네. 자, 지하실. 뭐야? 지하실? 왜 이렇게 무섭게 만들었어, 지하실? 지하 감옥? 지하 감옥이고요. 자, 궁극기. 지하실 창고 열쇠가 있어요. 저 또 먹을 게 또 있나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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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지하실 창고 열쇠. 자, 일단 여기를 들어가야겠군요. 오, 뭐야. 오, 불이 왜 꺼져? 실리콘.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실리콘이잖아. 실리콘은 뭐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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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지하, 이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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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뭐야, 지하 감옥? 그쪽에다가 이제 열쇠를 놓고 여기를 빠르게 탈출하는 겁니다. 뭐야, 이거 뭐 하는 곳이야? 뭐야? 어, 이거 군인들 아닌가요? 아! 동료들이었어. 나도 군인이었잖아. 여기에 군인들이 다 감옥에 갇혀있네. 내 동료들이 나한테 왜 그래? 난 네 놈의 노예로 태어난 게 아니야! 나를 다시 죽이려 한다면 전부 죽여버리겠어. 뭔 소리죠, 이게? 일단 여기서 빨리 탈출합시다. 이 곡괭이로 저기를 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앞에 철블럭을. 됐다. 좋아. 일단 재료들을 다 모았으니 다시 연구실로 가볼까?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자, 다 모았나요? 철판 툴, 실리콘 하나, 화약 툴, 철사 하나, 라이터. 철사랑 실리콘, 라이터, 화약, 철판 툴. 자, 일단 여기다가 놓으면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총알이 만들어졌습니다. 총알이. 자, 이걸 넣었더니 총알이 만들어지네요. 자, 권총을 쏠 수가 있어요, 이제.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뭐야? 어, 뭐야? 이거 내 총알이 그거 튕겨나가는데? 저 괴물에? 뭐야? 소용없어, 소용없어. 일단 여기를 여러분 탈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 총 쏘면서 나가는 거다. 이런 젠장. 오.
근데 인간들에게 만들어진 괴물 따위가 우리 같은 명령에 움직이는 군인들은 이 녀석과 너무 달라. 뭐야? 오, 뭐야? 빨리 도망갑시다, 여러분들! 와, 탈출하는 건가요? 이제? 총을 만들어서 탈출한 건가? 인간이 강제로 만들어져. 뭐야? 길이 없잖아? 결국 우리 인간은 인간에 의해 창조된. 어, 뒤에 있어! 저 괴물이 이기지 못하는 건가? 네. 어, 정말 재밌는. 네, 아오니저택 버본케이님이 만드신 아오니저택 스토리 탈출회 해봤는데, 여러분들 새벽 3시에 하니까 조금 더 재밌는 탈출회비 아니었나 싶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인간이 만들어진 살인병기, 네, 푸른 괴물한테 마지막에, 네, 군인인 저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뭐 그런 탈출하지 못하고, 네, 죽어버리는 그런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새벽 3시에 마인크래프트 하지 마세요. 네, 저처럼 이렇게 두려움에 떠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